자태축 매호대전. 누구나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꿈꿉니다. 다른 조건을 가진 두 축구선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 상황을 가정해서 축구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보는 축구 비교 토론 프로그램. 오늘은 정말 또 핫 이슈를 저희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2011년 여름 내가 만약 박주영 선수로 돌아간다면 나는 릴로 이적한다. 하! 축구 선수라면 도전이다. 아스날이다. 네, 일단은 박주영 선수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로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7월 10일생, 출생지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182cm, 공격수고요. 현속 수팀은 FC 서울, 등남번호는 넘버 10. 런던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현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네, 박주영 선수. 그때 그 상황이 모나코 강등되면서 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적 시장 막판에. 막판에. 릴에서도 이제 막판에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놓았다는 이제 거의 확실한 소스가. 그렇죠. 돌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런던행 비행기를 탔다는. 일단 FC 서울에서 2005년에 완전 센세이셔널한 그 활약을 펼쳐주고 2008, 2009년 9시즌을 앞두고 이제 이적을 했는데 35경기에 나와서 5골 6도움. 2009, 2010 시즌부터가 33경기 나와서 9골을 터뜨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12골. 한국 선수 기준으로 네. 차범근, 설기현 선수 이후에 네. 유럽 무대에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하지만 팀은 이제 강등이 되면서 강등된 팀의 주요 공격수에 대한 영입 제의가 많았던 시즌이었고 또 이때 릴은 또 전 시즌 우승팀이었습니다. 또 우승팀에서의 또 그런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때 박주영 선수로 돌아간다면 저는 릴에서 이적한 후에 쉬치! 네 강에서 더 오를 곳이 없다. 그때 아스날을 가겠네. 요렇게 난 했을 것이다. 그 전에 네. 전화 왔을 때 네. 그렇게 말 못해. 어이 감독님! 어이 감독님 얼굴! 우리 몽지르 프랑스 사람이니까 또 프랑스 말 메르시 메르시 보쿠 메르시 보쿠 타사로 시작하는 영국 번호가 전화가 오는데 프랑스에서. 하지만 왜 릴에 있어야 하나 그 이유를 조금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릴의 스쿼드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뭐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의 아자르 선수가 그 당시에 뛰고 있었고요. 파예 선수도 있었고 네, 무사소호 선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아자르 선수가 리그왕에서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시즌 연속 최우수 선수를 기록을 했고요. 파예 선수는 또 11에서 13시즌까지 릴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12, 13 시즌에 이제 12골 12도움도 기록하면서 리그왕 연간 베스트 11을 또 기록을 했고 이후에 마르세유로 이적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갔어야 했고 또 박주영 선수가 이제 릴에서 이 파예 선수와 아자르 선수와 한 2, 3년 더 올라서 프리미어리그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니 아자르가 저때 네. 모든 대회 한 22골 넣었을 것 그렇습니다. 넣었을 텐데 그리고 파예도 굉장히 잘했고. 아 너무 잘했죠. 그냥 못 했을까요? 아스날에서 몇 경기 뛰었습니까? 모나코에서 바로 빅리그보다는 스탯을 끌어올린 이후에 빅리그에 갔어야 되지 않나? 자, 아스날 갔던 게 왜 네. 잘했냐?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오라고 하면은 또 도전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또 선수로서는 이제 좋은 리그, 또 좋은 조건에 대한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 아,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아스날에서 한 주급 한 5만 파운드 정도 받았어요. 당시에. 많이 받았네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또 되게 중요해서 생각하는 거는 삶의 환경. 환경. 생활 환경. 그 다음에 뭐 가족들에 의해 삶의 만족도. 그렇다면 릴이 과연 프랑스에서 뭐 네. 얼마나 큰 도시냐. 10번째밖에 안 됩니다, 사실. 또 유독 또 반패의 시간 너무 잘했어요. 좀 많이 좋았죠. 맨날 유리몸 하다가 그 시즌에 막 엄청 잘했죠. 엄청 그냥 풀타임으로 막 뛰고. 아, 그리고 런던 올림픽. 런던 올림픽 갔죠. 종료마를 땄는데 제가 볼 때 그 박주영 선수가 릴을 갔으면은 우리의 그 런던 올림픽 동메달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왜요? 런던에 대한 그 적응이 맞췄던 거지. 준비한 거 아닌데 하나 잘 찾았죠. 갑자기 생각났어. 올림픽 동메달을 따면서 이제 병역 혜택도 받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을 좀 돌아가 보면 사실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당시에 이제 선택이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주영 선수였다면 많이 고민이 됐을 저희가 소재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최후의 변론 먼저 하시죠. 네. 릴로 이적을 해서 아자르나 오바메양처럼 리그왕에서 조금 더 내 실력을 끌어올리고 검증된 이후에 빅리그를 거쳐가겠습니다. 아마 2부 전진을 위해서 그래도 한 단계 거쳐서 최고의 리그로 가는 릴을 선택했을 겁니다. 2부 전진할 수 있는데 왜 1부만 전진하면
됩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바로 올라가야지.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께서 만약 2011년 여름 박주영 선수로 들어간다면 이제 아스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릴로 이적할 것인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트축 매우대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